안녕하세요. 황재인입니다. 프롬코 시즌3를 통해서 저를 알렸죠. 그 이후에 뭐 기타 작가님 방송 등등 뭐 참이슬 소중한 걸 비롯하여 간간히 저를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성명여대 학생 여러분. 영감이다.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냥 특별하게 뭐 어떤 뭐 영화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음악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래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보고 저거 예쁘다 저거 해야지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번 FW 같은 경우는 전시 오프닝 때 온 사람들의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글쎄, 뭐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지만 뭐 그 속은 힘들다. 근데 뭐 얼마나 힘들겠냐. 하지만은 힘듭니다. 뭐 되게 힘든 게 여러 가지가 많긴 한데, 일단 뭐 저는 이제 제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경우이고,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취업을 하면은 이제 그 야근이 밥 먹듯이 이제 맨날 새벽에 집에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힘든 점이고, 그 다음에 또 박봉이고, 또 그리고 디자이너는 이렇게 수명이 긴 직업은 아니에요, 사실. 한국 업계상. 한국의 현실이. 그래서 어떤 그런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실력이라는 게 단순히 디자인을 잘하고 예쁜 디자인을 하는 것만이 실력이 아니라는 것. 살아남는 것도 실력이. 용기죠. 심사위원용, 무슨 뭐, 방송국용, 뭐, 아무튼 뭐, 다른 출연자요. 저는 이렇게 막 남욕을 하진 않았어요. 남욕을 하지 않고서도 욕을 먹더라고요. 압력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그 방송이다 보니까 편집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일단 약간 좀 편집 이상이 나가는 것도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 말인데 그거를 말을 뚝 잘라가고 다음 편에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게 되게 예민해서 시청자한테 욕을 즉상에 먹었어요. 그래서 PD하고 대판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 밉더라고. 근데 그런 장면이 들어가면 시청률이 올라가거든. 어쩔 수 없죠. 많죠. 그게 딱 두 종이에요. 일단은 그 방송에서 이렇게 두드러지는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저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하고 저를 너무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하고 나뉘어요. 그 이소라 누나가 가끔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진행자, 소문의 이소라 누나가 아, 재근이는 이렇게 퍽퍽 해도 믿지가 않아. 그건 되게 어려워요. 일단 어려운데 두 가지죠. 자기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는 보여주고 싶은 디자인인데 그것이 상업성도 가져야 된다는 거. 그 두 개의 그 절충이 제일 어렵죠. 예, 그거는 누구한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종류의 디자인을 만든 한국 패션계는 장점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요. 금방금방 바뀌어요. 유행하는 아이템하고 그 다음에 뭐 나오고 뭐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못 쓰는 거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인스턴트식이죠. 되게 빠르고 좋은 거는 그건데 그게 단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개성이 좀 없어요. 길거리 얘기 가면은 너무 똑같은 아이템도 많고 얘도 있고 저도 있고 뭐 이렇게 꼭 뭐 누가 입은 거를 남이 뭐 입은 거를 내가 입으면 안 된다 그건 없지만,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입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일본 그렇지 않거든요. 좀 제각각인 게 있어요. 좀 느끼더라고. 저는 좀 이렇게 약간 뭐 단순히 특이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조금 저만이 할 수 있는 옷을 되게 좋아하고 좀 유니크한 거, 그리고 그 유니크함이라는 거는 좀 화려해요. 제가 하는 거는 화려하기도 하고 장시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약간 손만 나는 거. 그래서 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 저는 날마다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디자인하진 않아요. 그런 옷은 저보다 다른 분들도 잘 하시는 분이 많아요. 특별한 날에 입고 싶은 뭐 뭐지 있을까. 아우터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코트든지 자켓이든지 굉장히 미니멀한데 컬러가 좀 화려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렌지라던가 바이올렛 같은 거, 파란색 이런 거. 그런 거는 왜냐면 검은색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다들. 그건 다들 갖고 있어서 똑같은 아이템도 살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지만 컬러만 바뀌어도 완전히 다르고 이게 코디했을 때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사실 이제 옷도 옷이지만은 어떤 액세서리 개념으로 본다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미니 핸드백 있어요. 이렇게 크로스로 넣을 수 있는 거라든가 클러치 아니면은 약간 에코백 스타일 같은 토드백인데 뱀피 프린트. 네. 그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사이즈가 좀 다 작아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고 그런 아이템이 저가부터 중가부터 되게 많이 깔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뭐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취향은 베이비 페이스를 좋아해요. 베이비 페이스에 눈이 약간 이렇게 찢어지고 동양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몸매는 피겨는 서양 피겨이고 얼굴은 동양인 모델 쌍꺼풀 없고 눈 찢어지고 약간 그런 모델이 뭔가 모델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헤드코에 봤을 때도 인상적이고 너무 이렇게 완벽한 슈퍼모델 스타일의 모델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숙한 스타일의 모델은 뭐라 그럴까 옷이 조금 늑스그레 같이 보이는 게 있어요. 늑스그레 너무 이렇게 마다모처럼 보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어린 모델이 약간 나이가 있어 보일 것 같은 옷을 입으면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 모델을 좋아해요. 뭔 말을 할까? 그냥 와서 많이 들어요. 와보면 알겠지.